경북 포항과 중국을 잇는 국제선 노선이 부정기 운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아시아 최대 항공사인 중국 남방항공과 중국인 관광객 유치, 물류산업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포항공항에서 이름을 바꾼 포항경주공항. 경북 지역에서 민항기가 오가는 유일한 이 공항이 국제선 취항에 나섭니다. 한 해 100만 명에 이르는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경상북도가 중국 항공사와 손을 잡은 겁니다. 우선 부정기 노선을 열어 시장 가능성을 타진할 방침입니다. 我们将携手庆尚北道相关宣传活动，共同策划和咨询国际航线的开通，致力于激发庆尚北道内外的旅游活力。 협약을 맺은 중국 남방항공은 900대 넘는 비행기를 가진 세계 3대 항공사입니다. 다양한 노선을 갖춘 항공사와 협력해 중국 각지에서 여행객을 끌어들인다는 목표입니다. 중국 관광객의 숫자가 엄청 증가되고 있고 중국 관광객의 트렌드가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국 각지에서 우리 경북으로 접근성을 높이는데요. 샤인머스켓이나 딸기처럼 빠른 배송이 중요한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 통로 역할도 기대됩니다. 또 협력 관계를 다지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개항 후 정기 노선 개설과 항공 물류 산업 육성에도 효과가 있을 거로 내다봤습니다. 물류 기업도 이제 결국은 회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남방항공은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물류 단지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만 민군 겸용공항으로 보안 문제와 국토부의 국제선 부정기편 허가 처리 지침은 해결이 필요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적지 않은 문제를 풀고 해외 관문을 열어 관광과 항공산업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